지난 12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에 대해 특별 검사를 임명하도록 하는 두 개의 특검 법안이 야당 단독으로 통과되었습니다. 민생에 집중하고 국민께 희망을 드려야 할 시기에 정쟁을 유발하고 중립성과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는 법안이 통과된 데 대해 참으로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특별검사는 정치적 중립성이 생명입니다. 지금까지 실시된 특검이 모두 여야 합의를 거쳐 추진된 것도 다수당의 전횡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 두 특검 법안은 여야 간 충분한 협의 없이 야당이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하면서 특별검사 추천 권한도 야당에게만 독점적으로 부여하였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임명될 특별검사에게 정치적 중립과 공정한 수사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50억 클럽 특검 법안의 경우 친야 성향의 특검을 통해 한창 진행 중인 검찰 수사를 회방하여 오히려 실체적 진실 규명과는 거리가 먼 결과를 가지고 올 수도 있습니다. 특히나 이번 특검 기간은 선거 기간과 겹쳐 있고 선거일 당일까지도 수시로 수사 상황에 대한 브리핑을 가능하도록 하여 선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정치적 중립성 훼손 논란도 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검사는 헌법상 삼권 분립 원칙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도입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이번 두 특검 법안 대상은 이미 지난 정부에서부터 충분한 수사가 이루어져서 재판도 일부 진행 중인 사건들로 특검 제도의 도입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재판 중인 사람들을 이중수사, 과잉수사, 중복수사를 받도록 하여 인권이 침해되고 형사상 적법 절차가 혁명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여러 심각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두 특검 법안이 과연 진정으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두 법률안이 시행된다면 오히려 공명선거에 영향을 미쳐 국민의 소중한 참정권 행사를 방해하고 국정의 혼란만 야기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헌법상 가치와 법치주의를 수호해야 할 의무가 있고 국정운영에 책임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국무위원님들과 함께 두 특검 법안에 대해 국회에서 재논의를 요구하는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